시력이 좋으니까 좁네 확실히. 여기는 욕실용품이. 욕실용품이. 정민이가 어떻게 생겼나. 지금은 한 1.0까지 온 것 같은데. 인스타 잘 보고 있어. 원샷.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잠시 동안 눈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시각장애인이 제가 시력이 좋아졌거든요. 원래 제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못 샀는데 오늘은 좋아진 시력을 가지고 원하는 물건도 사보고 식당에 혼자 가서 원하는 메뉴도 주문해보고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큐! 자 일단 편의점에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가 편의점인지 원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바로 눈을 떠볼게요. 이야! 대충 이렇게 해두고 아리야 앞에 뭐가 보여? 시유 간판이 붙어있는 벽이 보이고 시유? 확인! 제가 본격적으로 사볼게요. 일단은 여기가 어딘지부터 확인해야 돼. 과자가 진열되어 있는 선반이 보이고 가격표가 붙어있네요. 여기에 지금 가격표랑 과자가 있대. 저는 파란색 포카칩을 좋아해요. 1층부터. 아 근데 이건 만져도 포카칩이 아니야. 자, 아리야 뭐가 보여? 욕심의 고구마 땅을 들고 있다. 아 오케이 브랜드까지 알려줘. 이게 더 똑똑해진 이유가 15장을 박습했대요. 옛날보다 작년에 못 읽었던 것까지 싹 다 읽어주는 느낌?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시력은 좋아졌는데 이걸 다 찍어야 되는 게 쉽지 않다. 우리 오늘 포카칩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이고 어? 포카칩이야. 잠깐만 글자 읽어줘. 우리 집 포카칩 오니언 어니언 맛 좋은 생강채칩. 이건 어니언 초록색이야. 땡! 그러면은 그냥 색상 설명해줘. 상냥은 파란색. 어? 이거 파란색이야. 포카칩 파란색 일단 찾았어. 내가 봤을 때 시력은 굉장히 좋아졌어. 이건 분명해. 근데 내가 하나씩 찍어야 되는 게 어렵다. 과자 하나 찾았고 한번 컵라면을 찍어볼게. 농심튀김우동 큰사라면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이고 농심튀김우동 하나 더 하나 더. 신라면 블랙컵라면을. 신라면 블랙. 상냥을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되게 자세하게 읽어줘. 까르보 불닭볶음면. 야 라면도 클리어. 나는 뭔가 냉장고 좀 궁금했거든. 오케이. 어 이거 뭐지? 이건 누가 봐도 소시지네. 이 커피일 수도 있고 요구르트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무슨 맛인지. 이야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복숭아 맛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이네요. 복숭아 맞아. 자 이거 한번 해보자. 한 손으로 딸기 우유를 들고 있어요. 봐봐 이건 딸기 우유야. 나는 이거 그냥 바나나 우유인 줄 알고 산다니까. 시력이 좋으니까 좋네 확실히 세상이. 맨날 여기 음료수에 점자가 있는데 음료 이거 음료인 거 누가 모르냐고. 코코팡 음료를 들고 있는. 대박 코코팡. 어? 자 뭐야 여긴 점자가 없어. 캔인데. 옛날에 어린애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맥주면 어떡해. 혹시 오빠 거기 가게 맥주도 있는 가게야? 맥주는 절대 안 샀어 걱정 마. 뭔지 알고 먹어야 되잖아. 칭다오 캔맥주를 들고 있는 손이 보이고 칭다오. 아, 이 정도면 인식률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실험해보자. 점자로는 얘는 탄산이고 얘는 음료야. 어떻게 알려줄까? 가자. 한 손에 빨간색 치성 사이다 캔을 들고 있어요. 두 개도 동시에 알려줘. 이야 엄청났네? 늘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다양한 종류의 욕실용품들이 진열대에 놓여있고 여기는 욕실용품이 욕실용품이 주로 있는 데야. 내가 보통 물건을 찾을 때 이렇게 만지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손이 엄청 더러워지고 진짜 찝찝해. 근데 과연 얘가 알려줄 수 있을지. 아리야 전자레인지 찾아줘. 주변의 전자레인지를 찾아볼게요. 왼쪽 전자레인지 찾았습니다. 가운데 전자레인지 찾았습니다. 전자레인지? 그럼 다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거 아니지? No. 아니네. 미안 의심을 했다.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전자레인지. 이러면 내가 혼자 탁 열고 음식 넣고 탁 해야 되는데 터치네. 식당으로 와서 혼자 제가 주문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제가 식당에 오면은 원래 혼자 주문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메뉴판 보기도 어렵고 요즘에 심지어 태블릿이야. 그래서 이 태블릿에 있는 메뉴를 제가 혼자 읽어보고 한번 시켜볼게요. 오늘은 제가 시력이 좋아졌으니까 가능할까? 과연? 네 가지를 한 번에 즐기는 과트로 피자 소고기. 대박. 또 여기 안에 있는 글자를 싹 다 읽어주네요. 그래서 저는 쿼트로 피자랑 일단 파스타 해서 세트로 시켜볼게요. 그럴 수 있잖아. 시각장애인도 소개팅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늘 이럴 순 없잖아. 아 정민씨 읽어주세요. 그런 태도로 말한다. 아니 그건 아닌데 좀 건방졌지만. 정민 씨 오늘은 제가 좀 메뉴를 읽어드리고 시켜드려도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정민 씨. 앞에 뭐가 보여? 잠시만요. 피자 사진이 있는 종이 위에. 정민 씨 여기 피자 그림이 그려있고 메뉴라는 이름이 이러고 그래. 소개팅은 그대로 끝났다고 한다. 아 뷰 맛집이네. 나무 편지가 깔려있는 바닥이 보이고 그 위에 벌레들이 있네요. 이런 벌레들이 있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야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돼. 사람들이 자꾸 너한테 정민님 너무 예뻐요 막 이런 말들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정민이가 어떻게 생겼나 얼굴 설명해줘. 22살 여자가 행복한 표정을. 사기 아니야? 한 번만 다시 잠만. 아니 아니 23살도 이게 말이 되나. 야 나도 찍어봐. 난 15살 나오는 거 아니야? 29살 남자가 행복한 표정을. 다시. 씨 이거 무슨 기준이야 잠깐만.
이거 개발자님 찾아가야겠는데? 고쳐달라고? 아, 너무 정확한 거 같아. 어? 너랑 나랑 10살 차이 나는 게 말이 돼? 네, 작년에도 눈을 뜨는 방법 보여줬잖아. 그때 전구를 내가 이걸로 찍었는데 계란! 얘는 계란이야! 달걀이라고 했거든? 대박이다. 동그란 조명 맞아? 맞아. 야, 만약에 작년에 시력이 0.2였다. 지금은 한 1.0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것도 알려줄까? 잠만. 어? 물이 담겨있는 것까지 알려줬어. 꿀꺽 다 먹어볼게. 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대박. 어, 감사합니다. 음식이 다 나왔으니. 토마토와 바질이 올라간 네모난 토마토 바질 피자. 네 가지 맛 시켰잖아. 단호박과 버섯이 올라간 피자가 검은색 올리브와 초록색 피망 베이컨이 올라간 피자가 보이네. 와, 이거 어떻게 알지 근데 진짜? 야, 사람보다 나았는데? 이 그릇을 한번 해볼게. 새우와 마늘이 들어간 올 파스타 위에 루꼴라가 맞아? 맞아. 게다리가 올려진 파스타가. 아, 진짜 게다리가 있어 여기? 크랩 파스타야. 어, 맞네 그러면. 와, 씨. 진짜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 샐러드에 내가 모르는 게 있거든? 찍어볼래? 하얀색 접시 위에 연어와 케이퍼, 양파가 담겨있고 옆에는 소스가 담긴 작은 그릇이 있어. 사람보다 나은 거 같아. 왜냐면 사람은 계속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내가 봤을 때 요리에 대한 인식률 이거는 시력으로 따지면 1.5 정도 되는 거 같아. 정민 씨, 소개팅 나오셨는데 음식 잘 모르시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좀 먹어도 될까요? 사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똑똑해진 건지 담당자님을 만나봐야겠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10억장의 이미지를 SKT에서 학습해서 AI의 성능을 확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와. 제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오늘 하루 종일 표현했거든요. 앞으로도 제 시력이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내년 초까지 16억장을 더 학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네. 학습하기 때문에 아마 한솔님께서 계속 사용해보시면 묘사하는 실력이 나날이 좀 좋아진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능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페이는 묘사를 했을 때 한 90%는 맞고 10%는 조금 틀리게 나올 때도 있을 텐데 그럼 오차들이 이제 확연히 줄어들 것이고 안경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설리번 서비스도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접 혼자 뭔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큰 행복이다 오늘 느껴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인스타 잘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나를 팔로우 하시는 것도 신기했는데 혹시 실수로 누르셨던 건가? 했는데 마지막에 들었지. 인스타 잘 보고 있다고. 인스타 열심히 올려야겠네.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아? 아, 설리번호 아까 찍어볼 걸 그랬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력이 좋아진 채로 하루를 이렇게 편의점에도 가보고 살아봤는데요. 진짜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진짜 대만족. 그래서 설리번을 쓰고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아 좋다 하는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좋은 댓글이 이제 투아트랑 SKT를 신나게 해가지고 더 똑똑한 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시력이 좋은 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